미국을 겨냥한 또 한 팀. 아지아틱스다. 정식 데뷔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이들은 벌써부터 미국, 홍콩 등 해외 음악 전문 채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. 저희들이 뭐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국인이니까 저절로 나오는 게 케이팝이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 아시아의 정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미국에서도 생활을 해봤으니까 또 미국의 정서를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그러니까 그 양쪽을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아지아틱스는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지만 미국에서 작업하지 않는다. 한국에서 작업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곡을 발표한다.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. 첫 곡이 미국 음악 전문 사이트인 아이튠즈 R&B 차트 5위에 올랐고 몇 달 사이 전 세계 팬들이 올려놓은 커버 영상이 수십 개다. 이들에게 미국 시장은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라 가능성 무한한 블루오션이다.